안녕하세요. 풍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위음법,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과 미음법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문제는요, 개념이 중요해.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요, 되게 수월수월 하단다. 자, 쳐다보도록 합시다. 해석이 중요해. 가족권,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근데 수렴했어요.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으로 가겠죠.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함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극한값이 곧 함수값. 예, F2가 얼마입니까? F2가요? 예, 0으로 가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겠지. 근데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라고. 근데 연속함수잖아. 왜?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음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빼기 F2 넣을 수 있겠죠? 해석 가능하죠? 으아. 이 인점에서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F'2요. 이 값이 얼마니까? 예, 2인 걸 준 거예요. 그쵸? 이건 다 극한 때 배웠던 내용. 여기까지 해석 땡! 아, 좋아.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요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야. 그게 2제곱이래. 접선의 길기는 이거 미분한 다음에, G'X에다가 X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어? 미분계수 접선의 길기. 즉, G'2 값이요. 숫자 2죠. 2 값이 얼마라고요? 이거라고. 나는 이걸 준 거예요. 가나. 그 다음에 F 인버스 X가 HX죠. F 인버스 X가 HX래. HX요. 이것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요값 줘놓고 합성되어 있다고 줘놓고 F라 0가. 이걸 구하면 물론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F를 합성해가지고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별로 없지 않으니까 바로 풀게. 바로 요놈을 미분합니다. 왜? 이걸 구하려면요. F'X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미분할게요. 솔브 하기를. F'X는 합성수의 미분 G'HX 한 다음에 예, 속미분 H'X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 F'0이니까 X에 0 넣어주면 될 거야. 수월수월해. 자, X에 0 넣어줍니다. G'H0요. 다음에 H'0요. 근데 여기에 이미 다 녹아있다고 볼까? 여기 있던 H0 먼저 구하러 갑니다. H0는 우리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H니까 여기 있던 거 볼까요? F2가 0예요. 그러면요, 역함수요. H0는 얼마입니까? 반대로 2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가능하죠? 역함수 성질. F2가 0입니다. F 인버스 0가 2예요. F 인버스가 H잖아. 갈 수 있겠지? 따라서 얘가 2인 걸 알아요. 끝났네. 따라서요. G'이 얼마? 2 곱하기. 여기 있던 H'0은요, 이건 역함수의 유법. H'0은 F'분의 역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얘랑 대응하고 있는 점이죠. 0과 대응하는 점이 2예요. 따라서 F'2 값 넣어주면 되겠네. 그쵸? 이게 주어져 있잖아.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이요. 조건식. 가조건에서 2분의 1. 얘가 2분의 1입니다.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제 G'2 값만 알면 되는 건데 이건 문제에서 줬잖아. 또 여기 있잖아. 2제곱. 2제곱에다가 2분의 1 약분하면요. 2, 2. 우리 찬 전화 빰빰. 2,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중간식 2, 2. 별거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개념을 갖고 있냐 묻고 있는 문제야. 뭐냐면은 예, 우리 극한 개념 갖고 있어서 이런 조건을 가조건에서 갖고 올 수 있는가 두 가지. 두 가지. 다음에 뭐 미분계수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합성함수의 미분법. 알고 역학 성질을 이용해서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빰빰 빰빰 H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H0값과 H'0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요. 조건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들이. 그쵸? 대입만 하면 정답 나오는 것 해낼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